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잠시 이마에 땀을 식힐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 대덕스님들과 또 육부 대중들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 또 서울시의 관계자 시민과 함께하는 2024 태고종 영산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강원교구 종무원장 성인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오늘 좀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지 덥지는 않습니다. 제가 햇빛을 막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더운 것 같은데 웬만큼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이 태고종 영산제를 위해서 한국불교 태고종 4부대중 6부대중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소개하고 또 한국불교의 대들보인 한국불교 태고종이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소납은 상당히 기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매력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한국불교 태고종 영산제에 증참해 주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과 용상 대덕 큰스님들 또 내외 기빈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전후에서 소송이 사남사 주지 재임 시에 부처님 개금불사 이후로 우리 종도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현 집행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일체 모든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육부 대중 앞에서 이러한 거룩한 법회를 통해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축사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1절 기념할 때 저희 아버지가 맨 나중에 가서 만세 삼창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게 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남사 총님 주권 행사할 때도 축사 대신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저 따라서 만세 삼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만세! 만세! 우리 한국불교 만세! 만세!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매번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제가 스님들 앞에 두고 축사를 드리려니까 매우 감개무량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상진 총무원장님, 상진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함께 이곳 송영 관장을 쭉 걸어오면서 이곳에서 그 지난번 논의가 되었던 기념관이 생겼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2024 태고종 영산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산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상진 총무원장 큰 스님을 비롯한 모두 관계되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산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영가님들이나 영가님들은 물론이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조금이라도 자유를 얻는 그리고 평화를 얻는 그런 영산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종교가 나아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선을 확장하기 위하여 오늘 영산제를 통해 소리하고 음악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와 음악과 축원은 영성입니다. 오늘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영성으로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영가들이 위로받는 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지금까지 영산제 의식을 거행해 주신 영산제 보호존의 회장님 현성스님을 비롯한 이룬스님, 기봉스님, 태호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다같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시간.